이제 바로 뭐 이거 한다고? 예. 이거 하지 마. 왜요? 괜히 승모 해봐. 아니요. 해봐. 잘하면 딱 돼요. 해봐. 내가 볼 때 자꾸 못 잘못했는데. 자. 데드잖아. 아, 방금 부순 거야? 부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라임이 확실하네. 자. 어, 했어. 승모 겨울 나가잖아. 내일 이거 뮤직비디오까지 올려야 돼, 이거.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럼 신경 쓰 승모하지만 어깨도 넓어요. 여기까지 올리면 운동이 안 돼요. 안 돼요. 야, 하지 마. 무게를 느끼면 돼. 그리고 이거는 여기야, 여기. 굳이 할 필요 없어, 넌 지금. 그런 구정수가 안 보여가지고. 4대 30. 아, 30? 30kg로 한다고? 기본이요. 계속이야. 아니야. 어깨는 가벼운 걸로 해야 돼. 3kg? 3kg 넘나 봐. 어깨는 무겁게 하면 다쳐. 좀 알려줘, 기본아. 나 좀 알려줘. 그 몸 차이에요, 약간. 몸이 너무 안 크잖아. 너 어깨 넓잖아. 너만 몸이 좋아지고. 오늘 쌤이 딱 오늘 어깨 뭐 할지 알려줄게. 제 무슨 체형 할까요? 오프숄더 아니 오프숄더 라운드 숄더 오프숄더는 뭐야? 보이는 거 라운드 여자들이 입는 라운드 어 너 그거 입은 상상했잖아 내가 상상하지 않아 실시간인데 라운드 숄더도 다 학생들 다 있지 아 지금 오프숄더 완전 이거 녹화됐다 이거 애들 뽑는다 이거 다시 해주세요 다시 가서 일단 OHP 해. 오버핸드프레스 해. 앉아서. 어? 뭔가 앉아서 이거 해. 어? 그게 전면이야. 전면. 알겠지? 나 전면. 그거 하고 사례를 해. 너 사례를 해봐 자세히. 자세히. 벌써 승모 올라가 있어. 내려. 오케이 내려. 그거 5kg로 30개씩 5세트 하고 30개요? 응. 후면은? 후면은 뭐하지? 보통 플라이 익스텐션? 익스텐션 그거? 플라이로 해? 플라이 머신으로? 이게 어려울 텐데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쉬운 거? 동가 이거 해 케이블이지 케이블 네 케이블 이거 다 빼 네, 그 다음에 제일 위로 올려 네.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잡아 아 알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잡아 와 여러분 이거 팔꿈치 붙여 이것만 해 제일 쉬워 네 맞지? 어깨 깡패야 되겠어 어, 제발 부탁이다 태평양 자 부사부문 80쪽 80번부터 85번 거기 질문 받고 80번부터 85번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5관은 그럼 우리 다 본 거죠? 객관식 네. 그럼 아까 5과 그 관계부사 객관식 제일 뒤쪽에다가 5과 문법 해설 완료라고 써놓읍시다 페이지 좀 알려줘 찾은 사람이 몇 페이지야? 137? 137이야? 137? 147에다가 오늘 날짜 10월 2일 10월 2일 쓰고 5과 문법 해설 완료 그리고 모르는 건 개별적으로 좀 질문 좀 가져오시고 6과는 아직 숙제가 반절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 나왔니? 그 문법 네? 구함 그 12개인가 그거 나왔어? 그 프린트 아니 안 줬니? 자 5가 우리 제일 앞쪽 펴볼게요 중상과정은 듣기 질문도 좀 어렵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의견?
표현하기.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런 표현 in my opinion 이런 표현이 key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 기대 표현하기입니다. 그래서 뭐 I want, I hope 이런 뜻도 있지만 can wait to 부정사 이런 표현 좀 배울 거예요. 기다릴 수 없다니까 몹시 기다려진다는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get ready 있죠? 거기 갑니다. 밑에 해석 보지 말고 B를 혜원이가 해석하고 G를 서원이가 해석합시다. 플라스틱 사용이 아니고 플라스틱 백이니까 이거 비닐봉투란 뜻이에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네, 이게 우리가 쇼핑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가방을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좀 단어들 보시면 그 플라스틱 백은 비닐봉투라고 했고 두 번째에 good for 있죠? good for는 어디 어디에 좋다. not good for니까 좋지 않다라고 했고 자, reduce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in my opinion은 포인트는 안 쓸 거고요. 동의어를 좀 몇 개만 좀 써드릴게요. 내 의견에, 내 생각에 라는 표현입니다.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opinion 대신에 in my thought라는 것도 잘 써요. 내 생각에는 이거 동의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라고 해서 from What I think from what I think from what I think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동의어 두 가지만 그냥 포인트 아니고 적으시면 되고 자 포인트는 그럼 when 동그라미 칩시다. when 우리 요거에서 관계부사 배웠죠? 그래서 when은 의문사도 가능하고 관계부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when 뭐예요? 세 개 중에? 접속사. 우리가 쇼핑 갈 때니까 접속사를 쓰여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when이 뭐 할 때라는 뜻의 접속사로 쓰였다. 자, 써주시고 그 다음 go shopping, shopping, ing, 동그라미 쉬운 겁니다. go, ing 무슨 뜻? 하러 가다. 이때 저 ing는 애들 현재 분사의 동명사야? 이 ing 참고로 이거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동명사 배울 때 가끔 나오죠 이거 그죠? 동명사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listen and choose 가겠습니다. 여기 지문이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이 듣기 지문. 어법도 중요하고 특히 순서. 이 글의 순서 문제도 잘 출제가 실제로 많이 기출이 됐으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승훈이가 하고 B를 기범이가 한번 해봅시다. 해석 보지 말고 지호야 서둘러 엘리베이터가 곧 올라 과학실은 과학실은 3층 위야 계단을 이용하는 게 어때? 나는 걸어서 올라가고 싶지 않아. A 엘리베이터는 깜짝 놀랐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하지만 한번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많은 에너지가 빠진 않는데 그건 맞아. 하지만 에너지는 모든 엘리베이터 학생은 으로부터
이로부터 오는 오는 에너지는 에지업이 뭐예요? 더해진다. 더해진다. 오버타임.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다는 거죠? 네. 네 많이 왔는데 걸어서 올라갔죠. 아직 안 끝났어. 응? 아하.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은 환경을 돌보는 것은 시작해 작은 것들로. 이 말이 의미가 있네. 계단으로 올라가자. 잠깐만. 여보세요? 밤 몇이야? 빨리 와 시험 봐. 아니 나 숙제 해. 채점 하고 있어 그럼. 어? 어제 봤잖아. 일단 와서 숙제 다 하고 채점하고 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네, 알았어. 자, 좋습니다. 포인트 바로 잡을게요. 얼른 할 거 많으니까. 자, 첫 번째 줄에 이대로 거기 is going 동그라미 쳐봐. is going. 자, 형태만 보면 진행시제, 진행시제죠. 근데 뒤에다 soon 있죠. 거기까지 밑줄 쳐봐봐. 그럼 is going up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라는 뜻인데 soon이 곧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는 진행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being가 미래시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곧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의 형태를 띠지만 이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 그래서 is going 대신에 will go라고 써도 맞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진행시제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지겨운 거 세 번째 줄 why don't we. 아 그만 좀 쓰고 싶다 이거. why don't we 뜻은 다 알지? 이거 무슨 뜻? 우리 뭐만 하지 그래. 동의어 있지? how about 다 써? 난 안 쓸 거야. how about 또 what about 또 우리 뭐만 하자. let's 또 shall we. shall we 좋아요. shall we. How about? What about? Let's 승관 쓰고 있냐? 쓰고 있어. Shall we? 다 쓰세요. Shall we? Shall we?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험 항상 나오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단비 아니 단비가 답지 나가지고 저기 있어요. 네, 저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We need to save energy.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럼 to protect 동그라미 거기 있는 to 부정사는 뭐하기 위해서니까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다.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음 중 리출진 to 부정사와 다른 용법으로 쓰인 거 고르시오. 기출입니다. 실제 기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한 번의 엘리베이터 라이드는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거기 that much, that 동그라미. 방금 쌤이 이거 that 해서 어떻게 했죠? 그다지 많은 에너지죠. 그다지. 여기서 that은 그것이 아니고 그다지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that much 하면 그다지 많은.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사실이야. 그러나 모든 에너지에다가 거기 D 에너지에다가 밑줄 치고 거기다 주어 S라고 표시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냐면 모든 엘리베이터 라이즈. 얘들아 거기 라이즈 동사 아니다. 기본을 계속 잘했어. 거기서 라이즈는 탑승하다가 아니고 탑승이야. 오케이? 그럼 동사는 그 다음에 있는 뭐가 동사다? as of 이 동사야. 거기다 밑줄 치고 V 거기다 포인트 쓸 거야. 옆에 하나. 자, 주어는 energy. 이게 주어고요. 동사는 rise가 아니고 as of입니다. 위로 더해지는 거니까 누적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란 동사의 무슨 일지 수일치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매번 출제되고 있어요. 기출로. 그 다음에 라인들은 특별히 얘들아 너네 영영풀이 하잖아. 영영풀이 시험의 단골이야 라인들. 그래서 거기 라인들에다가 포인트는 아니지만 영영풀이 대비라고 짧게 메모해도 돼요. 그 다음 해버 포인트라는 표현은 그냥 포인트 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다 라는 뜻이면 될 건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I'd like to make a suggestion. 나는 make a suggestion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About the trash problem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I have found that 나는 발견해왔습니다. Many students just throw things away. 많은 학생들이 things, 물건들을 just 단지 throw away, 버려버린다는 것을. Instead of, 뭐 대신에 그것들을 recycling, 재활용하는 대신에 일단 거기까지 한번 포인트 쓰면서 갈게요. 자, 거기 throw things away에서 거기 things 동그라미 자, 이렇게 throw away 같은 동사를 여러분 이어 동사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동사랑 부사랑 합쳐진 것을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ut out 하면은 뭐뭐을 꺼내다잖아요. 이렇게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걸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어의 위치가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이 뒤에다 써도 되고 또 어디다 써도 돼요? 이 이어 동사 가운데다가 써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things는 그냥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 아니지 throw 거지. throw things away를 여기 답부분에다가 throw away things도 가능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으세요. 둘 다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여기에 밑줄 친 것 중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골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instead of 다음 recycling 동그라미 거기 왜 ing 얘들아? 인스텔 오버 전치사니까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ing 간단하게 씁니다. 포인트 최대한 간단하게. 자, as you know, however,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recycling is very important. 재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it saves resources. 그것은 resource 자원이죠. 이것도 영영풀이 시험 나올 거예요. 자원을 절약해주고 helps protect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자, 거기 protect 동그라미. 자, 동사는 help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protect, 왜 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해나? help 동사고 protect 동사인데 이렇게 동사 두 개 못 쓰잖아. 그렇지, 그럼 protect는 동사가 아니고 help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쵸? 셀프는 무슨 목취야? 둘 목취죠? 뭐랑 뭐? 투랑 원형. 그치? 그럼 프로텍트 뭘로 바꿀 수 있다? 투 프로텍트로 바꿀 수 있다 까지 메모해 주시면 너무너무 땡큐. So, 그래서 in my opinion, 내 의견에 we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trash cans at school. 학교에 있는 쓰레기통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2. 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 격려하기 위해서. 뭐를? 재활용을. 자, 더 넘버 오브. 동그라미.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더 넘버 오브랑 어 넘버 오브의 차이는? 뜻이 다르죠? 더 넘버 오브는 무슨 뜻? 뭐뭐의 수. 어 넘버 오브는 많은이라는 뜻이죠. 그죠? 더 넘버로만 씁니다. 더 넘버 오브는 뭐의 수다. 이게 지금 주어로 나온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뜻의 차이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다.
To encourage는 부사의 목적이겠죠. 정리하기 위해서니까. 자, why don't we place four different color recycling bins? Why don't we도 나왔죠. 자, 우리 place 하는 게 어때? 근데 여기 place 동사죠. 그러면 place가 장소인데 동사로 하면 뭐죠? put입니다.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영영풀이 대비 place 영영풀이 대비 4개 다른 3개 재활용 쓰레기를 on 어디에 place 놓냐면 every floor instead 모든 층에 대신에 놓는 게 어떻습니까? every 동그라미 자 every 다음에는 단수야 복수야? 무조건 단수야. 이거 외우는 거 개 쉬워. 우리 매일매일 everyday라고 하죠? everydays가 아니고. 그렇게 외우면 이거 못 외울 수가 없어. 그치? everyday만 알고 있어. 자, 그 다음 거 진짜 존나 중요합니다. 봅시다. This will remind students to separate the paper, glass, plastic, and cans properly.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이, 유리, 플라스틱, 그리고 캔들을 properly 이것도 영역풀이 잘 나오거든요. 적절하게라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separate, 분리하도록 remind, 상기시켜준다, 떠올려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번 듣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remind예요. 왜냐면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remind의 세 가지 형태가 다 나와요, 이번 6과에. 자, 일단 이 모양을 소개합니다. remind 목적어 투보정사입니다. 자, 엉덩이 그릴 거예요. 그럼 이거 몇 형식이란 얘기죠? 5형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remind는 사역지각 준사역에 들어가지 않죠. 일반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에 뭘 쓴다? to를 쓴다라는 용법입니다. 해석은 내가 to 하도록 떠올려주다. 시험은 이 모양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적는 거예요. 알겠죠? 투부정사입니다. To separate, separating 아니고 separate 아니고 to separate입니다. 이 모양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지금 좀 좋아요. 딱 20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거기 B를 영훈이, G를 호정이 해석 밑에 보지 말고 절대 한번 해봅시다. 다시 어떤 종류의 사진 을이 아니야 이 will be 있을 것이니 거기 안에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자, 일단 이 부분에서 단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렵다는 얘기는 영영풀이 시험에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단 말씀드리면 거기 theme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테마라고 하죠. theme, 범위가 주제입니다. theme이라고 읽어요. 한글로는 테마죠. 그 다음 pollution, 오염입니다. 그 다음에 raise라는 단어도 좀 중요하죠. raise 범위가 올리다. 좋아요. 올리다. 그 다음에 개 어려운 단어 awareness. awareness. 뭐죠? 의식. 오염. awareness. awareness. 이거 영영풀이 한 지금 3년 사이에 한 두 번은 나왔을 거예요. 유출로 영영풀이로 2, 3학년 통틀어서 많이 나왔고요. 오케이.
인바이러먼트는 당연히 알 거고. 인식? 의식. 의식. 그래서 환경 문제 의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포인트는 뭐 간단하죠. 첫 번째 얘들아, 거기 is holding 밑줄, 뒤에 next being 밑줄. 이 포인트는 이거죠. 비하인드인데 미래가 있으니까 가까운 미래다라는 거 메모만 해놓든지 밑줄 맞춰놓든지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운드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것도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감각 동사 플러스 품사 형용사 나이슬리 안 되죠. 그죠? 이건 뭐 단골이니까 맨날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핵심 표현 중 하나 can't wait to, can't wait to. 줄. 직역하면 그것이 너무 하고 싶어 기다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역하면 뭡니까? 몹시 뭐뭐 하고 싶다. 몹시 하고 싶다. 몹시 뭐뭐 하고 싶다. 동의어 딱 두 개만 적어드릴게요. Want to, hope to, wish to 당연히 알 거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동의어 따로 포인트 따로 적어주세요. 포인트 길게 적으면 짧다니까. 첫 번째는 be eager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e eager to 갈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뭐뭐 하고 싶다. 그 다음 하나 더 look forward to, 이번엔 to v가 아니고 ing입니다. or to ing.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꾸면 I am eager to see it 또는 I look forward to seeing it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동의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어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동의어들을 같이 알아놓으시면 확실하게 대비가 될 겁니다. 알겠죠? 예. 호정이 오케이? 다음 페이지. 아 진짜 3학년 듣기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많아. 자, 그 다음 G를 승훈이, B를 써니 해석만 해봅시다. 오늘 굉장히 좋은 기사를 읽었어. 어떤 기사를? 새로 혹시 가려 가방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 그것은 비닐봉지 처럼 생겼는데 옥수수로 만들어졌대. 대부분 예쁘고. 서은아 그린다? 맞아. 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아니 밑에 보지 말라고. 가려는데 지금 보관은 다시 나가거든? 그래요. 그 가방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3개월 흙으로 돌아간다고?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니지? 아유, 사람은 언제나 흙으로 돌아가. 개소리하지 마. 네, 죄송합니다. 흙에서 분해가 된대. 분해가 되는데 3개월이 3개월 만에 걸린대요. 그리고 이게 뭐지? 디스 사라진대. 사라진대. 3시간 만에. 민희 씨 시간이냐? 아 분인가? 고려대 만담에. 아유. 미니어처를 시간이라 하면 고려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유. 고구려 대학교나 저기 가야 대학교나 무려 대라뇨. 발해 대학교 이런 데 가야 할 것 같은데. 3분 만에 어디 안에서? 모래에서. 어떤 물? 따뜻한 물. 아. 네. 우와. 그것은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맞아.
급하게 하는 걸 시작하는 거야. Sometimes is 올해 언젠가, 그지? 나는 그것을 몹시 사용하고 싶어. 그럼 우리 승훈아, 올해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유 진짜 알겠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야. 네. 그렇다고 너가 못 가려는 이유는 없어. 알겠어. 열심히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It just looks like 동그라미. 역시나 또 나왔네. 감각 동사는 형용사지만 감각 동사랑 like랑 합쳐 있으면 뒤에 품사가 뭐죠? 형용사가 아니고 영. 거기 쓰였어?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거기 made, be made of란 표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아마 본문에도 나올 걸로 제가 이름을 안 썼고요. mostly도 이제 주로라는 뜻입니다. 주로. 여튼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disappear. disappear. 영어 시험이 이 단어를 좀 좋아해요. 왜냐면 사라지다, 사라져지다 능동 수동으로 다 썼을 때 해석이 다 맞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능동태로밖에 못 써요. 알겠죠? 그래서 disappear, appear도 마찬가지고 disappear도 마찬가지로 뭐를 못 만든다? 수동태를 절대 못 만든다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be disappear 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서원이가 읽었던 부분은 help us reduce 엉덩이들 help us reduce. 그래서 reduce의 포인트 쓰면 여기서는 help가 아까 여기서는 삼형식이었죠? 그죠? 이건 목취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얘들아 이거 외우기 개 쉬워. help는 목취일 때도 그렇고 오형식일 때도 그렇고 똑같아. 이거만 외우면 돼. help 나오면 이 모양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지? to reduce로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 센스 있게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start 다음에 selling 동그라미. 형아 start 무슨 목취였지? 역시 너무 똑똑해. 얘는 ing 투부정사 다 되죠. 쉬운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거 listen and speak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억 쪽이 마지막이야. 귀를 혜원이가 하고 귀를 커플 한번 시켜볼까? 기범인 미니 말고 기범아 해주면 안 돼. 기범아. 기범아. 우리 집에서 가까운 쥐 파크를 가기로 했대. 야. 하면 안 되지. 기범아. 티드는 원의 지는인데 언원티드인가? 원하지 않은 식물에 한마디로 뭐 잡초겠지 그지? 잡초를 죽이는 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공원의 양들은 그 식물들을 넣어서 황무지리 필요하지 않아.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섯 번째 줄에 얘들아 how interesting의 how 동그라미 주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What a bright idea의 what 동그라미 해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포인트로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영어를 잘 못할 때 쌤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우리 카톡 할 때 나 응 나 밥 먹었어 라고만 하면 뭔가 단답형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습관적으로 느낌표를 좀 많이 붙이잖아. 단답처럼 안 보이려고. 그치? 근데 영어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영어에서 exclamation은 굉장히 좀 공격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감탄문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쵸? 그래서 감탄문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ow 감탄문하고 What 감탄문이죠. 근데 어순이 다르죠. 그쵸? How는 어순이 어떻게 되죠? How? 형부주동, 그죠? 형부주동 느낌표. 형부주동. 그죠? 어, 그녀가 너무 예쁘다. How beautiful she is. 그죠? 어, 저 아이는 너무 귀엽게 잔다. How cutely the baby sleeps. 그렇게 쓰는 거죠. 형용사, 부사 두 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what 감탄문은 어순이? What? 어나 언 부정관사 플러스 형 명 주동. 그죠? 그래서 손흥민이 골랐다 할 때 What a nice goal 손흥민 nails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What a nice goal.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 영국 해외 해설지 보면 What a goal, What a goal 그러거든요. 감탄 표현이 저의 느낌표. 이거 어서 외워주세요. 두 개 남았으니까 지금 주겠고. 그 다음에 그 how interesting 다음에 are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포인트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거기서 are there 라고 썼다는 거는 주어가 지금 단수한 얘기예요? 복수한 얘기예요? 복수죠. 그럼 지금 뒤에 있는 단어가 sheep 입니다. 그죠? S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is가 아니고 are 썼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여기서 sheep이 단수한 얘기야? 복수한 얘기야? 복수한 얘기야. 그래서 sheep은 단복수가 다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복수로 쓰였어요. 알겠습니까? 이 지문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양들이라고 하고 복수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거기 네 번째 줄 봐도 the sheep in the park 그 다음 it가 아니고 it이잖아요. 거기서도 복수를 쓰셨어요. 네. 네. 듣기 다 잡았고 컬처링크. 컬처링크 나오니 안 나오니? 아직 모르죠? 네. 여기 온 그 이번에 학교 아, 내일 안 가시죠? 네. 금요일날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마찬가지 컬처링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왜 안 가는데요? 안 가요? 저희 계량 그런 저희 계량 계량 뭐지?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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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계량이래.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할 때 영화 쌤한테 물어보시고 여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물어보시고 들어가는 수업하고 안 하는 포인트 빼버릴 거니까 반드시 좀 학교에서 물어보세요. 그다음 시험 통과 못한 사람 남아서 어디 다 볼게. 숙제 남아서 시험 공개는 최소. 대형아 그 육과 거기 273 붙었나? 네. 짝수 풀어야 돼 이번에. 홀짝 안 나는 거 다 풀었어? 홀짝 다 했어요. 홀짝 나눠서 감자. 어? 다 했어? 분사원까지? 네. 영화쌤이 졸업인데 앞에 비교 어머니들 다 했다고 막. 응? 어머니랑 막 비교하면서 누구랑? 걔네들 다 했다고 왜 안 했냐고. 저희한테 이렇게 밖에 치고려고 어떻게 말했어? 그 다음 5가 그 앞에 그 거기는 그 주관식이랑 뭐 0단계 1단계 그런 거 거기는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어? 네. 그냥 0단계까지만 해줄게요. 오늘 다행이다. 숙제 많이 안 내주네. 타이밍을 내가 잘 잡네. 어, 다행이다. 정승우 낙인. 네.
4부터 88. 64, 88만 우리 해오시고 그 다음에 그 6과 오늘 채점 했잖아. 틀린 거 고쳐와. 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시험 오늘 뭐 봐? 오늘 본문 출보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가 듣기 출보 봅시다. 듣기 빈칸 안 맞나? 이제 출보 잡았으니까 빈칸 따라 볼 필요 없지. 그렇게 하죠.